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부족들 간의 싸움이 없어야 한다. 부족들 간의 싸움이 없으려면 이웃 간의 분란이 없어야 한다. 이웃 간의 분란이 그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분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갈등을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지혜를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낸 세계적인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께 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생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강연 주제가 좀 다릅니다. 네, 처음 해보는 강의입니다. 뭐 생물 다양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연구하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그동안 제가 늘 살아왔던 제 삶의 얘기 속에서 어떤 지혜를 한번 얻어보려고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쥐의 해인데 이 쥐의 특성 중에서 저희가 갈등을 풀어나갈 때 좀 참고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지혜, 다산, 풍요 뭐 이런 상징으로들 기억을 하시는데요. 네. 뜻밖의 쥐들도 공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쥐들이 공감을 해요? 예.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하는 흰 쥐, 조그만 쥐. 네. 그 녀석들도 친구가 아파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또 친구가 굶는데 혼자 먹으라 그래도 먹는 걸 거부하기도 하고 공감이라는 건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포유동물의 최초 조상 때부터 우리가 얻은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쥐에게서도 그런 걸 배우면서 저는 경자년이 공감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 동물들의 특성에서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까 하는 의구심부터 얘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돌아다니는 그 재밌는 저 농담 있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저야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미국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에 가는데 가보면요. 제 친구 30년 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아요.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만 폭삭 늙었어요. 근데 보면 미국은 참 평화롭고 잔잔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갈등이 심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는 아이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또 농성하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하고 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가지고 또 때로는 비슷한 장소에서 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언뜻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는 그냥 갈등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한번 저 되짚어보면 이게 좀 신기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거의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해외여행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외국 나가서 아유 왜 이렇게 느려? 이래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드셨을 텐데 게다가 이제 금년에 그런 공사도 한다 그러죠. 전국 어디서든 그냥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인데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많다.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건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원래 당연한 겁니다. 왜? 소통이라는 건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말 들으면 되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소통이라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전부 별개의 생명체다 보니까 내 생명에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남에게 협조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고 사시는데요.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 비울 수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 종교를 일으키신 그 몇 분밖에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소통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사람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모순이간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30분이면 깨지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봤습니까? 뭐 늘 이런 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을 거치지 않고 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귀뚜라미 수컷한테서 배운 지혜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잖아요. 가을이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 가을의 정취에 뭐 좀 젖어서 잠에 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7시인데 귀뚜라미 소리가 또 나요. 야, 이 자식 밤새 울었나? 교대 근무했으라나? 뭐 아닌데 뭐 우리 집에 있는 귀뚜라미가 그놈이 그놈일 텐데 무슨 교대 근무를 했겠어요. 자, 밤에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긁어댔다. 그럼 걔가 10시간을 긁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귀뚜라미 저 수컷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날개가 등에 있으니까 이 날개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부딪혀서 긁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10시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에요. 제 왜 그러고 살아요? 귀뚜라미 수컷은 주변 풀숲에 암컷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유인하려고 긁는 거잖아요. 아무리 긁어도 안 오세요. 이렇게 조금만 긁으면 빨리빨리 와주면 제가 초저녁에 한 시간쯤 긁고 그냥 쟤도 자도 돼요. 근데 밤새 제가 긁어야 되는 이유는 암컷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암컷은 굉장히 따지는 동물들이에요. 왜? 번식에 투자를 심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그 새끼를 키우고 이게 대개 암컷이 하는 일이잖아요. 수컷은 짝짓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놈들도 많아서 암컷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 수컷은 그 신중한 암컷에게 허락을 맡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저기 이솝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솝 할아버지가 우화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생물학자의 눈으로 보면 좀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미와 배짱이다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맨날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개미집 문을 두들겼다. 1. 겨울까지 사는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벌써 틀렸고 그래서 개미집 문 두드리는 거 그거 일단 아니고요. 배짱이가 이솝 할아버지는 놀고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참 배짱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개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 개미는 쉴 새 없이 일하는구나 그러지만 실제로 개미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의 개미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저 지하 굴에 들어가면 80%의 개미들이 그냥 놀아요. 그렇다고 뭐 가물을 즐기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딱 앉아서 쉬어요. 신진대사율을 최소로 줄이고 언제든 사고가 나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대기조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생업을 놓고 자원봉사하러 달려가잖아요. 개미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밟아갖고 천장 무너지죠. 뭐 물 들어오죠. 거긴 뭐 늘상 사고예요. 그래서 개미나라는 자기 노동력의 80%를 비축해 놓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진화만 놓고 보면 개미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의 80%는 매일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취업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5만 명 뭐 이렇다 치면 우리 5천만의 0.1%예요. 개미는 80%를 놀리는데 우리는 지금 0.1% 너희도 반드시 일해라 그래갖고 전 국민의 노동화를 지금 농담인데요. 개미는 그렇고 쉬기도 많이 하는 동물이라서요. 사실은 개미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 아닌 거죠. 반면 배짱이 수컷은요. 여름 내내 진짜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여름 내내 긁습니다. 아니 누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 이솝 할아버지는 뭘 너무 몰라가지고 걔가 놀고 먹었다고. 배짱이 수컷, 아까 제가 얘기한 귀뚜라미 수컷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요?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어느 암컷이든 소통에 성공해서 짝짓기를 하는 게 걔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필사적으로 긁는 거예요. 소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한번 나는 얼마나 소통하고 사나 한번 돌이켜보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에도 제 아내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당신은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네, 모릅니다. 우리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예,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러고 저 뻗딩기면 혹시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저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 하나하나를 따로 만약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저게 뭘까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까지 거 뭐 하나하나 부분들은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전체가 뭔지는 따로따로 들여다봐갖고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저 전체는 끼워 맞춰보면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굉장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사회가 굴러가려면 이것들이 한 데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는 그 모여있는 전체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볼 기회가 우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쓰셨죠. 아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부분과 전체를 모두 살피지 않으면 진리를 파악해내기 힘들 거다 하는 정도의 교훈은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학문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한 거의 이제 60년 된 것 같은데 C.P. 스노우경이라고 영국의 학자가 두 문화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른바 인문학으로 대변되는 학문 세계와 자연과학으로 또 대표되는 학문의 세계, 이 둘은 방법론이나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통탄하셨어요. 그럼 뭐 안 되면 안 되지. 그걸 통탄할 게 있나. 통탄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저 아나운서님이 정말 멋있게 노자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읊어주셨는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읊어주셨는데 노자나 공자나 또 서양으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였나요? 노자는 사실은 물리학자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였고 공자님은 가만히 보니까 뭐 중국 문학 하신 분인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셨고 평생 저 이거 저거 관찰하다가 그야말로 말년에 삶은 이런 것이다. 아까 노자님 말씀처럼 쭉 결론 내려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학문이 쪼개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쪼개놨어요. 가끔은 보면 한 세 교수님이 들여다보는 식물은 똑같은 식물을 연구하세요. 근데 다른 연구를 하시느라고 세 분이 서로 대화도 안 나누세요.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한 분야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너무 문화의 장벽까지 쳐놓고 소통을 못한다. 이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과 학문을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된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문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무렵인데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월승 교수님이 그래서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서 학문의 넘나듦을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근데 이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었는지 죽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탈락했어요. 그런 죽은 단어를 학문 간의 넘나듦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굴해서 쓰신 겁니다. 대학자가 그런 일 한 거는 참 대단하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는 그 와인이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니 술 장사들이 이렇게 유식해도 되는 겁니까?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까지도 대단한데 아니 이게 술 파는 양반들이 갑자기 어디서 영어 사전에도 없는 저런 단어를 와인 이름으로 고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이만큼 써놨는데요.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든 단어인데 넘나듦을 표현하는 거고 와인이 뭐냐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 이름으로 컨실리언스만 아이 듣다가 그냥 술 팔어 뭐 이렇게 유식해. 그것도 참 대단했고요. 그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이 이름에 도달하게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한 부분이 저한테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와인 만드는 사람 친구 넷이 같이 이제
이게 협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름 만들자. 그래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 와서 토론을 했답니다. 디스커션을 했답니다. 자기가 만든 이름이 왜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이렇게 나와요. 만장일치였다 이래요. 뭐 만장일치해봐야 네 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네 표 중에 놀라운 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 표.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은 지가 자기 이름에 투표한 거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저 발언을 하고 이랬던 이름을 기꺼이 버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만든 이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디스커션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하는 게 디스커션입니다. 기어코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게 제일 좋은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스커션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커션, 토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하는 내내 제 수업은 언제나 토론 수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토론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다. 왜 TV에서도 토론 뭐 하는 걸 이렇게 한두 번 보셨을 텐데 그 토론에 임하는 분들의 그 태도를 좀 한번 보셨어요? 아주 결연한 태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겠다. 이게 토론의 목표입니다. 서양에서 디스커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게 그게 토론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장에 들어가서 기어코 상대를 제압해야 되니까 상대의 말꼬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안 되면 목소리 높여가지고 소리 질러야 되고 욕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느라고 한 시간을 토론하고 나도 배운 게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생각만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궁지에 몰아넣나 뭐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 이유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토론이라는 걸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죠?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토론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서양에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 미국의 초, 중, 등, 고등학교의 교육 거의 다 토론으로 합니다. 거기다 이제 대학에 와서도 토론을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론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몇몇 학자들이 토론 하니까 논쟁, 영어로 디베이트는 우리가 논쟁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논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토의라고 하자. 그러면 좀 얘기하는 분위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들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토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저 한자 토자가 두드릴 토예요. 때릴 토.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상대 두들겨 팰 생각만 하고 덤벼드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토자를 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쓰던 말이 있더라고요. 숙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썼잖아요. 숙의라는 말이 괜찮기는 한데요. 저 숙의의 의자에 한자로 보면 재밌는데요. 말씀언변에 의로울 의자잖아요. 저 의로울 의자가 따지고 보니까 전쟁 때 창에다가 양의 머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 이러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래요. 그 양의 머리를 왜 꽂았을까? 그거는 신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신에게 이렇게 이제 받들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신에게 답을 묻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그건 좀 디스커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신에게 답을 묻는 건 위에서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고, 디스커션이라는 건 바텀업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의보다는 숙론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한 변에 저 윤자가 두루두루 구른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친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토론이란 말보다 숙론이란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무렵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때랍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는 때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거죠. 통치를 하고 있는 백인들은 야, 만델라가 나오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텐데 과연 우리가 안전할까 이런 걸 걱정하고 있고,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드디어 우리의 영도자가 나온다, 우린 뭔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혼란 속에서 이른바 지도자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몽플레어 컨퍼런스라는 곳에 모였답니다.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그분들이 토론 또는 숙론을 시작한 겁니다. 자타칭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참 대단한 거는 이분들이 특별한 그 규칙을 정확하게 잘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토론장에서 흔히 보는,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뭐 저 국민은 생각도 안 하고 저 따위를 하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뭐 서로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실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저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숙론 과정에서 금지를 시켰고요.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갈 거고 이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얘기하고 나는 또 남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뭐 이런 다음에 그 숙론이 끝나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계속 거기서 또 숙론 과정을 한참 겪은 다음에 다시 또 모이면 거기서 했던 얘기들을 또 들고 와서 또 같이 또 얘기들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여러 차례 거쳤답니다.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두가 이거를 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하게 국가의 미래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킴이 필요하다는데 도달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시나리오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가지로 시나리오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TV에서나 신문에서나 계속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하나가 이카로스 시나리오 같으면, 이카로스는 태양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다가 밀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근처에 가서 녹아버렸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극좌파들의 정책을 표현한 시나리오였어요. 파퓰리스트 정책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렇게 막 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녹아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나친 퍼퓰리스트 정책은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전 국민이 숙지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투표장에 가서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아공 국민들은 넬슨 만델라를 선택했고 넬슨 만델라는 지극히 현명하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정책을 골고루 잘 버무려서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물론 저 국민은 넬슨 만델라를 선택한 거는 좌파를 선택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 정책에 표를 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델라 선생님은 저 현명하게 또 이끌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 그냥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사람만 보고 정당만 보고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정확하게 국가의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고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저는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이제 화두를 던져놓고 지난 한 15, 16년 동안 뭐 여기저기 참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이제부턴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어떤 위원회에 불려가면 자꾸 위원장이 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제 얼굴을 쳐다봐요. 그래서 저 뭐 묻었어요? 아니요. 회의 진행하시죠? 왜 제가 합니까? 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 아, 그걸 왜 제가 해요? 예, 나이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장자십니다. 아, 참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저 최근에는 뭐 별명이 제가 위원장 동지가 돼버렸는데. 예. 2013년에 제가 그때도 또 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요. 서울대공원의 수족관에 잘못 불법으로 붙들려와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자 해서 제돌이 야생방류 시민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됐는데 제가 또 어쩌다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몇 번 해봤는데요. 위원장 하다 하다 이렇게 힘든 위원회는 전 처음 해봤어요. 아니 그냥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저 위원회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위원장도 말 한마디 합시다. 이걸 어찌나 싸워야 되는지요. 그냥 뭐 뭐라고 이쪽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그런 지금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하면 땅땅땅땅 해서 이제 떠들지 못하게 하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룰을 정했어요. 싸워라. 싸우는데 딱 한 가지만 알고 싸우자. 자기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라든가 뭐 자기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나 저 불쌍한 아이를 저 돌고래를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목표 하나만 두고 얘기하시라. 싸워라. 그 목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분은 위원장 저 권한으로 가차없이 저 중단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중단시키고 뭐 이러면서 했어요. 참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저 풀어주는 날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김영항에 우리가 다 모여 앉아가지고 또 뭐 위원장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곧 풀어줍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싸웠거든요. 할 말 다 했거든요. 속에 있는 말 다 했거든요. 앙금이 요만큼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 잘 풀어주자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드디어 제돌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먼 길을 떠날 제돌이를 걱정하는 사육사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지게차로 작은 수조에 옮겨진 제돌이. 화로를 먹으며 먼저 와 있던 춘삼이 삼파리와 고향 바다를 힘차게 가릅니다.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로 돌아간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자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때 제가 뭘 배웠냐? 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버넌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자꾸 전문가들이 합시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아, 국민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현지인들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러고 그분들이 뭐 농성하고 뭐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은 또 거기 쳐들어와가지고 단식투쟁하고 뭐 거의 그런 과정을 안 겪고 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린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 정말 지독한 갈등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싸우면서 하면 돼요. 그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 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 그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숙론을 하면 함께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이 일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 영리한 동물,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동물에게 제가 자유를 찾아줬다는 게 저는 아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질까. 그냥 저희를 하는 내내 늘 감동적이었어요. 가끔 제주도 가서 배 타고 나가는데 아 이상하게 다른 돌고래들은 다 보는데 제돌이 지금 몇 년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지금 너무 서운한데 제 연구진들은 뭐 맨날 봤다 그러는데 왜 내가 가면 안 나오는지 참 너무 섭섭한데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제돌이와 제돌이의 친구 네 마리를 우리가 다 보내줬는데요. 그 다섯 마리가 지금 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이걸 제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 일을 해낸 겁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대학에는 Society of Fellows라는 저는 뭐 우리말로 명예교우회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평생 자기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 둘러앉기만 해도 거기서 학문에 불꽃이 튀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버드의 소사이어티 펠로우즈의 주니어 펠로우가 되면 그냥 조교수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저 보고서 한 줄도 안 써도 되고요. 그냥 팽팽 놀아도 됩니다. 그냥 완벽한 자유를 줍니다. 3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미시간 대학에 똑같은 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지원해서 어쩌다 제가 거기에 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그 주니어 펠로우로 살았는데요. 제 인생 전체랑 그 3년이랑 안 바꿉니다. 학자로 살면서 그 3년처럼 기가 막힌 3년은 없었습니다. 수요일 점심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저 오피스에서 만들어주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시작하면 밤에 헤어졌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매주 하면 52 곱하기 3이면 150가지가 넘잖아요. 3년 동안에 거의 200가지 주제에 대해서 귀동량을 한 겁니다. 제 연구실에 통섭원이라는 걸 만들고 이 소사이어티 펠로우즈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모여 앉아서 또 학생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본 배우지 못해서 못했던
숙논민주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비록 학창시절엔 못 배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배움의 속도가 빠른 분들이면 충분히 저는 이걸 해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대를 하는 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머리에서 이해만 되면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전국이 무덤으로 뒤덮인다고 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댄 적이 있어요. 무덤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큰일 난다. 전문가들은 이건 안 변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묘 문화니까, 우리 전통 문화니까 안 변할 거다. 지금 화장장이 부족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불과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바라보는 각도가 완벽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이해가 끝나면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요즘 세기 말, 19세기 말 위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당시 저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국가가 혼란해지는 와중에도 위엔나라는 도시는 기가 막힌 문화의 도시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많은 분들, 음악에서는 말러, 뭐 또는 쉔베르크, 또 저 경제학에서는 하이에크, 미술의 저 클림트, 이런 양반들이 전부 그때 저 위엔나에 다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툭하면 저 살롱에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뭐 이러던, 나라는 망해가는 것 같은데 위엔나의 문화는 기가 막히게 꽃을 피우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저 젊은 친구들이요 저녁 때마다 모여서 책같이 읽고 토론하고 이런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서로 숙논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숙논 과정이 끝나면 어쩌면 우리 정치 굉장히 많이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아까 제돌이 이렇게 돌려보내주신 그것도 너무 인상깊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려견하고 반려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동물권에서 갈등도 그래서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법이 혹시 있으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이상한 동물 축제가 또 너무 많고 우리가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배움이 끝나지 않은 배움 과정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마디만 저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반려인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개들을 늑대 중에서 몇 마리 잡아다가 우리가 길들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분야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가설은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가설입니다. 늑대들 중에서 특별히 부침성이 좀 많고 뭔가 호기심도 많고 이런 늑대들이 우리한테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도 되게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와서 기웃거리다가 우리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러면 이분들은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반려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좀 재정립해야 될 게 아닌가.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흰쥐나 개미나 귀뚜라미 같은 작은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아이고 그건 뭐
뭐 한 3시간쯤 시간 있나요? 제가 강의를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평생 동물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만큼 갈등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저 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 원숭이들 사회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으뜸 수컷이 되면은 이제 그 으뜸 수컷이 암컷들을 다 거느리고 짝짓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괜히 뭐 3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히 어떤 암컷을 건드렸다간 그 저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봐야 돼요. 살살 눈치를 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눈치라는 말을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살아. 저는 그 말이 제일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그 아주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서로 눈치 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스스로 미리 내 행동을 좀 다듬어가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안 일어나는데 너무 지나치게 눈치 안 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눈치 조금 더 보고 사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제가 전부 비굴하게 살라는 이러고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남의 입장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한자말로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조금 역지사지하면서 미리 내가 내 행동을 조신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심한 갈등을 만들어내기조차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라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훌륭한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마주 앉아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저는 뭐 못할 게 없으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론이 답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 희망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알렉산더의 검이 있죠. 가만 보면 알렉산더의 검이 만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풀지 못하더라도 그 실패의 기록들을 꼼꼼히 적어두면 누군가가 그 기록들을 보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토론이 아닌 숙론이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Hold me like the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